언제 결혼? 뭐 지금 결혼은 솔직히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또제 인생에 있어서는 뭐좀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긴 해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가진 직업이 있는 한그한 가정을 갖고 살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커서 저 같은 경우 솔직히 워낙 뭐 결혼에 대한 질문이 뭐 지인, 뭐 부모님뿐만 아니고 뭐 친구, 후배도 굉장히 많은데 제일 많이 듣는 게 기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내주지도 않을 거면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서 제 나이만 자꾸 뭐 그럼 들어가고 기자는 어때요? 남편으로서? 직업? 어우, 아닌 것 같아요. 아니래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솔직히 요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커리어를 많이 쌓고 또 자기 경험을 많이 뭐 토대로 인생의 삶의 즐거움을 찾잖아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제가 결혼 안 해서가 아니고 만약 내가 내 즐거움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나 능력을 찾지 못했을 때에 대한 물론 좋은 가정을 갖고 좋은 남자를 만나면서 뭐 나랑 똑 닮은 뭐 아이를 가진 한 엄마로서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하겠지만 또 반면 내가 나를 찾고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해서 내가 가고자 하고 싶은 방향에 있어서는 그 욕심을 좀 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결혼은 하고 싶습니다. 진짜 하고 싶고요. 만약에 좋은 분 있으면 꼭 소개시켜 주시고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경험이라는 게 평생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만약에 기회가 있고 있으면 그 기회를 꼭 잡아서 한 번은 도전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면서도 아까 그 우리 김현정 화가 작품을 보면서 또 궁금했던 게 택배 시키세요? 저는 솔직히 시킬지 몰라요.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생활 많이 안 하고 해서 시킬 줄 모르는데 제 언니하고 동생은 뭐 저희 집에 택배가 하루 12분도 더 오거든요. 뭐큰 박스, 작은 박스 또 굉장히 많이 오는데 아까 그 박스를 보면서도 공감나는 게그 시키는 음식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또 물론 나가서도 먹는 거죠. 한국은 그런 배달 음식이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꼭 하고 싶은 건 한국에 오면 그 배달 음식 너무 먹고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업자들을 해야 돼요. 그런 음식을 배달하거나 구경을 못하기 때문에 뭐 뉴스에는 뭐 저에 대해서 음식을 뭐 잘한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잘하는 건 아니고요. 먹고 싶은 건 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못해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걸할 뿐이고 근데 저런 배달 음식이 참 좋은 문화인 것 맛있고, 그죠? 맛있습니다. 네. 아, 또 감독님, 감독님 하다 보니까 진짜 궁금해진 게, 진짜 감독님이신데, 이제 선수 생활할 때랑 감독님이 되셨을 때랑 이제 마음도 그렇고, 정말 다른 점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또 다르고, 어떤 마음이 또 달라졌는지도 궁금해요. 크게 달라진 점은 뭐 제가 한 거의 한 3년 전부터 제가 은퇴라는 그 시간을 두고 제 나름 되게 준비를 많이 해오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16년 같은 경우는 올해 저한테 마지막 선수 생활의 시즌이었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많은 걸 보고 아 내가 이렇게 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도전이 생겼다는 거에도 욕심이 생겼지만 그 제가 많이 몰랐었던 거는 선수 생활했을 때는 제 자신만 생각을 했으면 됐었어요. 나 스스로만 관리를 하고 나만 걱정을 하고 내 위주 스케줄 짜면서 모든 게내 생활화가 됐었었는데 이젠 선수가 아닌 자리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감독으로의 자리에서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저 혼자 생각보다는 반대로 더 바깥쪽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프장에 가면 뭐 갤러리를 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골프가 거의 많이 뭐 대중화도 됐으니까. 근데 선수들이 필드 안에서 있을 때 로프를 쳐놔요. 그 로프 안 하고 바깥 상황, 그러니까 갤러리와 선수의 입장을 봤을 때는 그 느낌인 거예요. 갤러리였을 때가 바깥, 로프 바깥에서 내가 보는 선수들, 내 모습이라는 걸 봤을 때, 아, 이런 건 이렇다, 저건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보지 못했던 그런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니까 아 이런 게 이랬으면 선수들한테 좋아지겠다. 아 이러면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더 빨리 그리고 더 절실하게 또 보여지고 또 그런 게 꼭 필요하겠다는 걸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수였을 때하고 아니었을 때의 다른 점은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제는 제가 아닌 또 다른 큰 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게 그게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시야가 많이 넓어지셨군요. 근데 궁금해요. 무서운 감독님이실 것 같아요. 네. 좀 특별한 훈련법이 있으신지. 아, 저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뭐. 워낙 운동을 하니까 이미지 자체가 또 그렇게 좀 강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제가 시합을 하면서 많이 웃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 제가 몰랐어요. 안 웃는지는 항상 웃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웃었던 거 웃고 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가 제일 힘들고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다스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더 부드럽거나 유해지거나 하면 큰 무대에서 제가 적응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과 또 그런 선수들하고 같이 경기를 하면서 제가 우승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가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미지가 강한 것 반면에 어느 정도는 그 강인함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해요. 근데 뭐 저렇게 뭐 어렵거나 무섭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아 정말 초도 좋아합니다. 소주도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저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자신만의 시간을 이제 좀 더 많이 할애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이제 은퇴하시고 그래서 그럼 좀 취미 생활 같은 거 뭐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골프 복을 벗으시면 골프 말고 혹시 취미가 있을까? 우선 당분간은 구불체를 잡지 않을 생각이고요. 뭐 그동안 너무 오래 쳐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좀 질릴만도 하고 그래서 체는 네. 우선 내려놓고 원래는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골프를 시작했던 것도 있었는데 아 제가 골프 말고 좋아하는 거는 제가 스노보드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네, 이제 겨울에 잠깐 뭐 짧은 시간지만 탔었고요. 물론 선수이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또 간혹 잘 못하긴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골프 선수가 아니니까 아, 이제 스키장에서 합숙 한번 해볼까 생각해요. 아마 저 될 거예요. 아마 스키장에서. 네, 박세리 선수를 스키장에서 보고 뭐 수영장에서 보고 이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아, 수영장에는 안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원래 기준 몸무게가 있어서.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김별아 작가님이랑 다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백두대간을 종주하셨어요. 그게 한 1년 정도 걸리는 거 아닌가요? 예. 원래 저희 그 한 시간 정도 시간을 주셨는데 그 네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하나씩 했는데 지금 벌써 절반 이상이 가서 아,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텐데 네네네네네. 제가 그 저희 아들이 지금 그 군대에 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군대 이제 11월 1일 날 일병을 달게 되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네. 아이를 대안학교를 보냈었거든요. 아. 제가 어렸을 때 나름대로 그냥 제도 교육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름 뭐 나쁘지 않은 학생이었는데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는 좀 행복하게 좀 기르고 싶어서 대안학교를 보냈고 거기 학교에서 그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타는 그 백두대간 종주. 백두대간이라는 거 아세요? 백두산에서부터 그쵸. 그 백두의 백두가 아니고 두류산, 지리산, 천왕봉까지 그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마루금이라고 능선을 다 타는 게 그게 백두대간이에요. 근데 이 남한에서는 지금 지리산 천왕봉에서 그 강원도 진부령까지 여기까지 이제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2년 동안 39차로 632km를 탔어요. 그러니까 39차로 2년 동안. 예, 그러니까 하루 보통 한번 가면은 평균이 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이게 산을 타는 예, 그냥 등산이 아닌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계속 능선을 타는 건데 그때 제가 한 40 정도였어요. 원래 그 등산을 즐겨 하셨었어요? 아, 근데 문제는 그거였는데 네. 제가 그 과천에 살거든요, 지금도. 네. 근데 과천에서 그 관악산 청계산을 단 한 번도 안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산에 가면 왜 사람들 그러잖아요. 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올라갔다 내려올 거를 왜 올라가 끼어 올라가냐. 그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면은 사람들 갔다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그 밑에서 동동주에 파전 먹고 막 버티고 이런 편이었는데 마흔이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싫어했던 거 싫다고 생각해서 피했던 거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가장 싫어하는 산을 타는 거에 도전을 했던 거고 이제 그 시기가 저를 한번 이렇게 재정비하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 에세이 책 두 권을 그 얘기가 결국은 제가 어렸을 때 소아 우울증을 앓았던 얘기 그리고 그게 이제 20대까지도 계속됐었고. 그거를 뭐 문학과 저희 아들을 기르면서 이렇게 극복하는 얘기들을 사실은 산을 타면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산 타면서 재밌었던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중학생 친구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도 우리는 갔었거든요. 뭐 중간 시험 기간에도 아랑 것 없이 갔었는데 애들이 시험 공부하는 게 더 어렵냐, 산 타는 게 더 어렵냐, 애들이 막 뒤에서 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녀석이 얘기하는 게 시험 공부는, 공부는 하는 척 할 수 있지만, 타는 척 할 수 없지 않냐.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는 척, 그러니까 죽은 척 할 수는 있어. 사는 척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는 정말, 내가 뚜벅뚜벅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걸어가는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있어서, 그 이전부터 저는 군대를 안 가봤으니까 너무 군대가 무서웠어요. 그게 어떤 세계인지를 몰라서 제가 굉장히 불안이 많아서 애를 보내기 전에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모든 그 육해공군, 해병대, 부사관학교, 특전사 다 군부대 강연을 다녔어요. 한 4, 5년 전부터.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저는 그 강박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봐야 돼요. 봐서 해봐야지. 내가 이제 덜 불안한데 근데 굉장히 이제 군대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세상이 또 너무 빨리 변했기 때문에 저희 아들 같은 그 친구들을 만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제가 얼마 전에 아들 53사단에 있는데 거기 가서 북콘서트도 했거든요. 아주 별짓을 다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남녀를 막론하고 가지고 있는 그 위기라고 얘기하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위기가 이 자존감의 위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지 않나. 두 번째는 뭐 정체성에 대한 위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내가 뭘 원하는지 누구인지를 모르는.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위기. 굉장히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뭐 친구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 가면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 마지막이 이제 삶의 위기까지. 10대에서 30대까지는 그 사망률 1위가 자살이잖아요. 그런 그 네 가지 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잘못 살지 않았나.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사회적인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성 문제도 사실은 이렇게 남녀의 대결이라든가 뭐 혐오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그 갈등 양상이 심해지는 건 사실 사회의 그 생존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그 약자에 대한 공격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 문제를 고민한 데 있어서 사회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더더 고민을 우리 입지를 가지는 스스로의 자리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청년 세대까지 그런 고민도 이제 아드님 때문에 그걸 그렇게 넓혀지시고 와 그렇게 산을 오르신 거는 이제 작가님한테는 좀 치유가 많이 되셨을 것 같고 아드님은 아까 들어보니까 자신감 자존감이 엄청 일단 키가 많이 크고요. 발이 270에서 290이 되고요. 굉장히 그 성장판을 자극하는데 엄청나게 뭔가 도움이 많이 됐죠. 몸까지 너무 좋은 경험을 시켜준 것 같아요. 대단한 엄마입니다. 중간고사를 포기하고 저는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자, 김현정 작가님 또 무슨 자료가 있어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우리 지친 현대인에게 웃음을 주고 미술관 문턱을 낮추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시회를 열 때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한다고 했는데 좀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영상이요. 제 3월의 개인전 현장입니다. 네, 제가 사실 이거를 SNS에 많이 공개를 먼저 했어요. 했던 이유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고 요즘 데이트하는 게 유행이기도 하지만 카메라가 남자친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손잡고 있는 듯한 느낌. 네. 그래서 여자친구들은 갤러리나 뭐 전시가 보고 싶은데 남자친구들은 아우 다리 아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가다 보면 이제 남자친구가 푹 썩 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요, 한복을 입고 보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를 끌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젊은 친구들도 빌려 입을 수는 있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도 정말 비싸게 결혼식 때 한복 한 번 쉴 때 했는데 다 장롱 안에 있잖아요. 네. 너무 아까워서 입고 오세요. 다른 데 입고 가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한복 전시에 한복 입고 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여기는 지하층인데, 보통 컬러링 엽서라던가 페이퍼 토이 아니면 이제 포토존 같은 공간을 다 마련해서 관객이 즐기다 가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저는 전시를 기획을 할 때 이렇게 재미에 중점을 두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시작했던 이유가 사실은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 우울증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싶어서 그리기 시작했던 그림이거든요. 유일한 제 친구였고 제가 오로지 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림이었었기 때문에 관객들도 제 그림을 볼 때만큼은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시 때 꽤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일하는 스태프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하다가도 이제 관객분들도 아, 왜 줄 서서 들어와야 돼 이러면서 불평하시다가도 나가실 때는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실 때 가장 행복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팍팍한 현대 생활 속에서 제 그림 볼 때만큼은 피식 웃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한국화하고 이제 한복을 입은 여성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좀 단아하고 이렇게 정숙한 여인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김현정 작가님의 그림을 보면 너무 도발적이고 아주 유쾌하잖아요, 한복을 입고. 네. 근데 또 잘 보면 얼굴이 닮았어요. 네, 그렇죠. 자아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본인의 모습을 그리고 이렇게 발랄한 모습으로 그리게 됐는지 궁금해요. 이게 사실은요, 제가 우울증으로 시작이 된 그림이지만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한번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못하는 거나 싫어하는 걸 맞닥뜨리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한번 제대로 봐야지 진짜 왜 싫은가.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들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 모델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가 미워서 그리고 싶은데 모델을 좀 해주겠니? 이럴 수가 없어서 제가 모델을 하고 아 내가 아니라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고 거울을 보고 그걸 베이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너무 그 사람과 제가 닮았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입시 선생님을 같이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을 했는데요. 과외 선생님을 하면 하나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학생을 당연히 가르쳐줘야 되지만 어머니와의 상담을 꼭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서비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아 어머니 마음이 이러시구나 그럼 전 딸에게 전달을 하고 딸의 마음을 들어주고 아니야 엄마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걸 얘기해준 메신저였어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부모와 자식이 닮아서 그런 건 이기도 하겠지만 너무 닮기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거를 느껴버렸어요. 그래서 아 나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랑 닮아서 미웠던 거고 아니 나야말로 그렇게 앞뒤가 똑같은 사람인가? 나도 내숭덩어리잖아 나를 그려보자 라고 해서 자화상을 그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과정이 조금 독특합니다. 사진을 촬영을 하고
인물의 실루엣을 그린 다음에 먹을 사용해서 한복을 그리고요. 한지를 붙이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네, 여기 실제로 보셔도 한복의 한지의 질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이제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입체적인가 봐요.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네, 좀 부조의 형식으로 이제 한지가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네. 기본 원본이 저 정도 크기인 거죠? 한 2m 네, 정도? 네, 보통 이게 평균적인 크기고요. 아. 제일 큰 건 한 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한 두 달 정도 걸리시는 거군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제 보통 한국화 하면 재료도 뭘 쓰냐 이렇게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붓도 사용을 하고요. 먹이랑 사용하는 실제 그림은 저렇게 큰 그림을 그립니다. 크기 때문에 좀 눕혀서 그리는 경향도 있고요. 동양화는 이제 수평의 예술이라고 해서 눕혀서 그려야지 물감이 안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한지를 붙이는 그런 과정을 좀 담았습니다. 네, 네.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궁금해져요. 우리 박세리 감독님은 과연 한복을 언제 입으시는지. 저 자꾸 이런 거 궁금하죠. 한복이요? 저 한 몇 년 전에 벌써 저희 가족 사진 찍을 때 처음으로 한복 입고 가족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저희 제가 동생이 있고 또 언니가 있고 제가 둘째거든요. 이제 뭐 아버님 계시고 어머님 계시고 또 뭐 막내 동생 저 언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솔직히 좀 운동을 해서 그런지 그런 한복 예, 그 핏도 그렇고 왠지 저한테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특히 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쪽을 내서 하잖아요. 제가 좀 공개해 주시면 안 돼요 사진 다음에. 그 사진 제가 집에만 있어 집에만 안방에만. 근데 제가 제 모습을 봐도 너무 어색하게 되는데 정말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 때문에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한복을 솔직히 입고 싶어도 평상시에 저희가 입고 활동하거나 할 수 있는 수가 없잖아요. 현대 같은 네. 경우는 더더욱이나. 근데 제가 너무 이쁜 한복이 있다고 해도 운동하다 보면 활동성 때문에 움직임이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제가 좀 그 운동 육상도 해서 제가 걸음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매번 치마를 밟아서 많이 찢어먹기도 해서 저한테는 네. 그래서 그 차는 처음 보고 너무 놀랬던 게 뭐 물론 그림도 또 물론 하다 보니까 한복을 많이 자주 입으시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운동복이 진짜 편하거든요. 운동을 많이 해서 운동복이 편하고 그게 좀 저한테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서 운동복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한복은 그냥 상상해 봤어요. 한복 근데 평소에 많이 입으시죠? 아, 네, 많이 입는데요. 이 한복이 상당히 편합니다. 네, 여기 다른 패널 분들은 지금 다리가 불편해 하시는 게 혹시 느껴지세요? 저는 여기서 아빠 다리에도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한 점이 있고요. 또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됩니다. 예, 이 안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편하게 먹어도 예, 정말 좋아요. 몇 벌이나 소장하고 계세요? 제가 사실 단벌 신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한복을 진짜 좋아해서 20살 때 한복을 제가 사입을 정도로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벌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30벌 정도 있고요. 네. 근데 또 위아래 바꿔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우리 박세리 감독님 한복보다 빨리 웨딩 드레스를 입는 그 치마로 네 기대해 볼까요? 다이어트할 자신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이제 선수 생활을 하시면서. 좀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제 그런 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해 오셨죠? 에피소드 생각나세요? 그때 은퇴식 하면서 이제 막 그 20년간의 막 예전 막 맨발 투혼부터 다시 막 동영상 돌고 요즘에 그러시잖아요. 막 예전부터 막 생각 좀 나실 것 같아요. 요즘 어떠세요?
뭐 예전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항상 한 20년 전, 거의 20년 아. 전에 제 모습과 지금 하고 보면 꼭 어제일 같이 느껴져요. 아.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그동안 지나갔고 또 시합을 하면서 선수였던 제 모습이 더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막상 은퇴를 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운동이 운동뿐만 아니고 어떤 전문 분야에서는 다 힘들어요. 제가 봐서 힘들 거예요. 물론 운동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체력과 뭐 햇볕과 뭐 날씨와 뭐 모든 게 다 같이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것 중에 하나고요. 결과론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더더욱 힘들어요. 선수용이 굉장히 짧아요. 그거에 대한 그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글쎄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힘든 거를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하고 또 생각을 안 하려고 했었고요. 또 내 꿈을 위해서에 대한 도전과 욕심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뭐 어려움이나 물론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에 시작을 하고 또 제가 참 운이 좋게도 제가 바라고자 꿈을 꿨던 꿈을 이룬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힘들었을 때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슬픔은 슬프다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크든 작든 내 자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계속 제 자신한테는 아니라고 그러고 아픈 걸 숨겨가면서 눈물 나는 거를 감춰가면서 솔직히 기쁜 것도 기쁘지 않은 듯 많이 모든 걸 감춰서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제 모습 뒤돌아보니까 참 바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공을 했는데 이 자리에 있는데도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아픈 거, 슬픈 거 모든 걸 다 감춰 내가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다 뭐 그게 다 갚아졌으니까 나에 대한 목표가 됐으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엔 지금 말씀하신 그 우울증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 먹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의욕이 없어지고 힘이 없으면 어느 순간 모든 게 다 싫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자신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아프면 아프다, 슬픔은 슬프다라고 표현을 하고 한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몰랐다가 그런 소통 하나 작은 것 때문에 힘든 게 저한테는 좀 힘이 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다시 돌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고 할 줄 알아야 이제 반대로 내가 좀 잘했을 땐 또 내 자신에게 잘했다, 잘했다도 할 수 있고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별아 작가님도 이런 불안한 시대에 자아 내면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글쎄. 전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삶이 과거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다.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여기가 삶이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삶이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계속 일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사실은 자기 싸움을 일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고 무엇보다 요즘은 정말 욕망의 시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뭐 프랑스 철학자 그 낙항이 얘기한 대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잖아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남들이 욕망하는 거를 나도 욕망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라든가 끊임없이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져도 딴 사람들을 보거나 딴 사람들의 욕망을 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노력이 사실 필요하고 그게 그 요즘 소위 얘기하는 인문학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라는 그거는 뭐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을 많이 만났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뭐 여성의 적은 여성 뭐 이런 얘기도 무슨 전설처 도시괴담처럼 오는데 저는 그 시스터후드 자매애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말 각자 도생해야 되는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시대에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았으면 좋겠다. 절대 고립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고립되지 말고 내가 앞서 나가고 싶거나 패배하지 않고 싶은 그 경쟁심이나 도전정신 뭐 이런 거는 좋으나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은 꼭 잡아줬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자매들의 손을 꼭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현정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제가 어떤 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제가 되게 많이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요즘 저는 우울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어제도 하루 종일 울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강연을 했는데 어떤 남자인 미수라는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미수라면 화가하면 배고프다 그러지, 일찍 죽어야 작품 가격이 오른다 그러지, 왠지 고흐처럼 귀 정도는 잘라줘야지 이제 화가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 학생이. 그래서 더 열심히 하자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저는 오늘 뭐 희망은 주는 어떤 메시지보다도 저희 미술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화가들이 되게 관심에 목말라 합니다. 갤러리가 무료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트하실 때 갤러리에서도 한번 하시고 또 이렇게 그림도 한 점 사시고 그러면 젊은 작가들이 정말 힘을 내서 단지 배가 고프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만두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미술 보면 되게 힐링되는 게 많아서요. 오늘 한번 이거 끝나고 인사동 한번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느낀 게 많은 시간이었어요. 즐거우셨나요?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거의 모든 시간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네,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알찬 시간 보내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러면 네. 저도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